무게를 날린다는 말이 저는 그냥 제가 빨리 운동을 한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하면서도 안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네요. 대표적으로 보면 김준호 선배님 운동한 거 보면 동작이 되게 리드미컬하잖아요. 근데 그걸 실제로 보면 안 나요. 안 놓쳐요. 이 부분은 무게가 별로 무겁게 안 하니까 힘을 빼고. 좀 툭툭 던지듯이. 네. 사실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원래 사람이 본능이잖아요. 편하게 하려는 게. 그걸 좀 배제시키고 하는 거죠. 데미지가, 근육에 데미지가 가야 되는데, 갔다가 끊어졌다, 갔다가 끊어졌다 하면 누적 데미지가 없잖아. 근육에 데미지가 누적이 돼야 되는데, 그럴 거면은 안 끊겨도 계속 가야 돼. 한 개 하고, 여기서 힘 풀리고, 다시 한 개 하고, 힘 풀리고. 이러면 개수는 많이 할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별로 이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죠. 그 한 개 한 개를 진짜 좀 정성스럽게 봐요. 정성스럽게. 그 우리 옆으로 나란히. 우리 일상생활 하듯이. 손에도 힘 빼고, 팔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. 힘 빼고. 버티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궤적만 따라가면 돼요. 힘 빼고, 옆으로 나란히 툭 던져. 힘 빼고. 자, 다섯 개. 하나. 둘. 힘 빼고. 셋. 네. 오케이. 우와. 이쪽에, 저 뭐가 버티면 와야 됐다. 네. 오, 네. 진짜 엄청 아파요. 네. 이게 힘 빼는 게 약간 포인트네요. 제가 힘을 계속 주네요.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여기가 약간 끌어다 쓰고. 그쵸. 그 힘을 주면은 일단 그 몸 힘을 주면 몸 전체에 긴장이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어차피 이 무게 가벼운데. 네. 가벼운 무게를 느낄 거면 몸에 힘을 빼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근데 막말로 우리 프레스 무겁게 한다 이럴 때는 힘을 줘도 사실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런 가벼운 운동할 때는 힘을 잘 빼야 돼요. 힘을 빼야 동작이 부드럽게 나오고. 내릴 때도 막 해서 막 이렇게 버티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따라 내려와요.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. 버티면 안 돼요. 오히려 버티면 이 더 찌그러진대 얘들아 그 정렬이. 그러니까 이거 올릴 때는 힘 주는데 내릴 때 힘 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. 우리가 여기서 힘을 뺀다고 해서 덤벨을 놓는 게 아니잖아. 덤벨 놓으면 그 훅 들이잖아. 그 속도보다 우리가 천천히 내려야 돼.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빨리 내는데도. 그래서 네거티브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안 돼요. 어렵네요. 안 하는 거예요. 안 하는 거예요. 어려워요.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너무 어려워요. 저 밑에서 한 풀리거든. 이게 동작이 계속 끊기거든. 그러니까 내리고. 여기서 그대로 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대로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연속 동작 같은 느낌. 연타로 가야 돼요. 연타로. 네. 그렇지 그렇게. 난 이거 보인다니까. 아 정확합니다. 네. 오. 여기 그 자물쇠가 풀리면 안 돼요. 딱 잡고 있어야 돼요. 옆 위로 말고 옆으로. 아 이러면서 딱 쉰다. 딱 걸렸다. 옆으로. 이 흉곽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. 편안하게? 이쪽에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뀌는 순간 딱 잘 잡아야 돼요. 그렇지 그렇게. 아 오케이. 어.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바뀌는 순간 이게 어렵네요. 그 순간을 착 잘 캐치하기가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게 안 날린다는 이 말이에요 밑에서. 저는 네, 무게 날린다는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. 그러니까 바뀌는 순간 무게를 날린다는 말이 저는 그냥 제가 빨리 운동을 한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하면서도 안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네요. 대표적으로 보면 김준호 선배님 운동한 거 보면 동작이 되게 리드미컬하잖아요. 근데 그걸 실제로 보면 안 나요. 안 놓쳐요. 이 리듬이 들어가긴 하지만 무게 하나도 안 날려요. 그러니까 무게 날린다는 의미는 텐션이 끊기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무게 날린 이거. 이렇게 날리는 거구나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무게 날려요. 저는 그냥 빨리 움직이면 날린다고 표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구나. 빨리 움직이면 날릴 가능성이 크죠. 근데 이제 그걸 또 잡을 수는 있는데 그게 더 이익이 될 때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강제하고 뭐 할 때라든지 그때가 이익이 되지만 일단 기본 틀은 무게를 안 날려야 돼요. 이 운동에서는.
그러니까 저는 막 사람들이 제가 운동할 때 무게 날린다 그러길래 아 내가 무게를 그냥 빨리 움직이니까 날린다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 그럼 천천히 움직이면 무게를 안 날리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움직여도 무게를 날릴 수 있군요. 아니 그렇죠.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도 날린다는 게 밑에서 그냥 풀리면 날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풀리면 날리는 거니까. 그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날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최대 입시할 때 있잖아요. 네. 최대 입시할 때 보면 우리 이거 왕복 달리기 있잖아요. 네. 공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속도를 줄여야 돼요. 촥.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는 순간에 집중을 탁 해야 돼요. 그래야 안 날리지. 날린다는 거는 더 뛰어간다는 거잖아요. 공보다 정확한 목표 지점에서 딱 멈춰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. 그래, 그걸 탁 잡고 오는 거지. 그리고 요 위에서 수축을 했잖아요. 네. 여기서 이걸 또 잡고 와야 돼.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잡고 이렇게 툭 내려.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저는 이게 조금은 머릿속에 안 와닿는데. 이거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기 쉬운데. 맞아요, 맞아요. 몸으로 하기 힘들어요.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평소 습관이랑 또 관련 있는 거라 가지고. 이거를 처음 할 때는 이게 아직 안 익숙하잖아요. 네. 조금만 여기서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. 좀 맞아요. 특히 바뀔 때. 얘를 일로 붙여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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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면 이게 끝까지 들어가거든, 이렇게. 네. 끝까지. 그렇지. 붙이고, 붙이다가 그대로 따라가. 오케이. 이렇게 가벼운 거로 지금처럼 하면은 이런 데 있잖아, 이런 데. 네. 이런 데가 깊이 들어가요. 아. 딱 첫 시작 전부터. 우리 아까 운동할 때 보면 이쪽에 펌핑 엄청 많이 되거든요. 맞아요. 네. 이게 어깨 크기는 한계가 있잖아요. 아무리 어깨 누르시면 이만해지진 않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깨 모양 싸움이거든요. 모양 싸움인데 이런 이제 볼륨감이라든지 파이는 거 그런 게 이제 좋아야 관상용 몸이 되죠. 저처럼. 관상용 뭐. 힘은 없어요. 이번에 대회 같은 거 했나요? 아, 대회는 없어요. 아, 이제 안 나실까요? 네. 여기서 제가 여기서 내리다가 이런 리듬으로 오면서 딱 끊지 말고 이렇게 안 끊기게 동작이. 아, 네. 이런 느낌? 네, 네, 네. 안 끊기잖아요. 와. 이렇게 온 거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탁 치는 느낌. 아. 약간 체일 준비를 해야겠네요. 올릴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. 내리고. 내릴 때, 이거 갈,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우리 왕복 달리기 할 때 공작을 준비해야 된다고. 아, 그 준비가 그 준비구나. 네. 아, 오케이. 네. 오케이. 오, 그 아파. 네. 오. 약간 이런 식으로. 와. 여기. 오. 정확하게 이 지금 5파운드가 제 어깨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. 예. 그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뭔가 딱 걸려있는 느낌이니까. 예. 그러니까 그게 개수가 이제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안 끊기고 13개, 14개 갈수록 누적이 되잖아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중간에 하고 끼고 그래 되면은 그냥 사실 에너지만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누적 데미지가 안 가잖아요. 네. 한 개 되면 14개를 해야 되는데 한 개씩 14세트를 하느라. 14개를 한 번에 하는 거 아예 다른 운동이니까 14개를 한 세트로 해야 되는데 한 개씩 14세트를 하면 그게 중간에 끊어가면 와, 야, 좋다.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막 그 특성들이 있는데 유택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거예요? 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안전하고 운동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학을 배우면서